자, 다음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주제는요. 만분의 일의 가능성을 뚫고 간 운전자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 만분의 일을 뚫고 뭘까요?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영상인지 함께 확인하시죠. 자, 바로 이 영상입니다. 저 슈퍼카. 누가 봐도 슈퍼카예요. 수원의 한 주차장인데요.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데 저기를... 저 주차를 내고 왔더니, 가야죠. 슬쩍슬쩍 앞뒤로 왔다 갔다 하더니 림보다 림보. 자, 림보를 뭐야? 하면서 그대로 내려와? 지나가는 차량. 어디 가세요? 네, 저렇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스포츠카 특성상 차고가 워낙 낮잖아요. 그걸 악용해서 주차비를 안 내는 얌체 차량이 카메라에 딱 걸린 거예요. 6억 원짜리 스포츠카 타면서 6만 원짜리 그 과태료를 안 내, 주차비 안 내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는 거였어요. 네네. 아, 그래서 스포츠카 탔나 보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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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려고 도망가려고. 아,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만 분의 일의 사나이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주차비가 6만 원이었는데 지금 6억짜리 차를 저렇게 했으니까. 그렇네요. 만 분의 일의 사나이. 아, 자, 논란이 불러지니까 해당 차주가 한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네. 아, 스포츠카 차량 차고가 너무 낮아서 차단기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도 그런 줄 알고 그냥 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습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사실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차주는 무리를 일으켜서 입주민에게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관리사무소 측과 서약서를 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어떤 스포츠카 차주가 앞에 뭐 자기 차선 막았다고 그 자기가 먹던 커피 던진 거. 네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스포츠카 좋은 거 타고 강북 강변로에 저하고 똑같이 막혀 있으니까. 제 차는 높기나 하지. 네. 이게 낮았잖아. 답답하겠다 싶더라고. 그렇지. 네, 요거 차 얘기는 여기까지. 네. 네.